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김교성 교수입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실험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부터는 실제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하나씩 만들어 보는 그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LED, 즉, Light Emitting Diode를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을 해서 켜보는 그런 간단한 예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ight Emitting Diode는 다이오드로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류가 흐를 때이 다이오드에서는 빛이 나도록 되어 있어서 조명이나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장치로 많이 이용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전압을 인가했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역시 불이 꺼지기 때문에 다이내믹 디스플레이와 같은 디스플레이 기법을 응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스보드에서는 이와 같이 중앙에 8개의 LED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LED는 AVR 프로세서의 어드레스 버스와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드레스 버스와 데이터 버스는 AVR 프로세서의 A포트 및 C포트를 이용하게 된다고 앞에 시간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LED를 켜려면은 8008 번지에 8빛으로 되어 있는 1바이트 데이터를 보내주면 됩니다. 특정 빛이 1이면 켜지고 0이면 꺼지는 형태로 데이터를 보낼 때마다 LED가 켜지거나 꺼질 수가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예제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여기 보는 바와 같이 LED 8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LED만 켜고 나머지는 전부 다 꺼지도록 한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두 번째 LED만 켜지고 나머지 LED는 모두 끄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차례차례 LED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차례차례 켜지는 그런 동작을 하도록 프로그램하는 것입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제일 마지막 LED가 켜지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맨 처음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즉, 맨 처음 LED만 켜지고 나머지는 다 꺼지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내려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마치 여기 있는 LED, 켜진 LED가 한 칸씩 왼쪽으로 이동해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것입니다. 이때 LED가 켜진 후에 다음 LED가 켜지는 시간 간의 간격을 약 200ms, 즉 0.2초 간격으로 만들 것이고요. 이 시간 간격은 딜레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지연 시간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연 함수를 어떻게 만드냐 하는 겁니다. 지연 함수는 단순 계산을 반복 연산함으로써 클럭을 소모시키는 그런 동작을 프로그램함으로써 프로세서가 아무 작업도 못하고 일정 시간을 멍하게 지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딜레이 함수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for 룹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안쪽에 있는 이 for 룹을 보면은 j를 처음에 0으로 넣었다가 j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600이 될 때까지 그 작업을 반복하도록 되어 있죠. 사실 별로 의미가 없고 시간만 소모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렇게 600번을 아무 의미 없는 계산을 하다 보면 약 1ms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for 룹이 밖에 for 룹으로 한번더 반복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 바깥에 있는 루프의 반복 횟수는 n번이고, 이 n이란 값은 딜레이의 파라메터로 전달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n 값이 200이다 했을 경우에는, 요 안에 있는 이 for 룹이 200번 반복해서 수행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1ms씩 치면은 200ms만큼 아무 의미 없는 연산을 반복하게 됩니다. 즉, 200ms 동안 지연되게 되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n 값이 예를 들어서 5라 하면은 5ms만큼의 지연 시간이 생기도록 되겠죠.
자, 그러나 이와 같이 함수를 만들어서 실행시키면 실제 n이 200일 때 200ms만큼 지연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틀린 부분이 무엇일까요? 자, 프로세서 안에서 메모리 상에 잡히는 변수들의 경우에는 그 변수에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그 값이 계속 보존됩니다. 언제까지? 새로운 값으로 덮어쓰기까지는 계속 보존이 된다. 이런 가정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요 안에 있는 루프를 봅시다. j를 처음에 0으로 놓고 그 다음에 증가시켜서 1로 만든 다음에 또 증가시켜서 2로 만들고 결국 j는 0, 1, 2, 3, 4 이런 값들이 덮어쓰기가 됩니다. 그러나 0, 1, 2, 3, 4 이런 값들이 사용되지는 않죠. 그렇다고 하면은 j가 어떤 값을 가지고 그 값이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거. 아마도 이 함수가, 이 루프가 다 끝났을 때 남는 값, j가 600이었을 때 값이 사용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사용되지 않죠. 그렇게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굳이 그 값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죠. 컴파일러는 이런 점을 착안을 해서 이 루프를 들여다보고, 아, 이 j 값은 0부터 600까지 계속 바뀌겠지만 그 값이 사용되지는 않으니까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 for 룹을 컴파일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최적화를 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연 시간을 만드는 함수를 만들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자, 이때 컴파일러가 갖고 있는 그 과정, 프로세서 안에서 메모리 상에 잡힌 어떤 변수 값은 다음번에 덮어쓰기 할 때까지 그 값이 유지된다는 이 과정을 제거하게 되면은 계속 값을 덮어쓰기 한다 해도 그 값을 계속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값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덮어쓰지 않으면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특정 값을 갖고 있게 할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코드를 어떻게 변형시켜줘야 되죠? 자, 볼레타일이라는 그런 수식어를 더 붙여주면 됩니다. 즉, 이 i하고 j라는 이 변수를 선언할 때 정수로 선언을 해주었는데 이 앞에다가 아, 이 변수는 볼레타일이다. 이런 식의 성격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이 볼레타일의 의미는 뭐죠? 아, 이거는 휘발성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가솔린이나 이런 휘발유일 경우에는 대기 중에 놓아두면은 전부 날아가서 말라버리게 되죠. 그런 걸 휘발성이라고 합니다. 즉, 어떤 값이 저장이 된 후에 시간이 지나면 그 값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메모리 상에 있는 어떤 값들은 non-volatile, 즉, 그 값이 변하지 않는 비휘발성의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강제적으로 얘는 저장을 해도 그 값이 없어진다라고 성격을 주게 되면 한번 만들어서 0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2를 집어넣는다 한다면은 그 값이 쓰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대에 1, 2, 3, 4 이런 값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이 부분을 최적화해서 없애버리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게 됩니다. 그래서 volatile을 요 위치하고 요 위치에 각각 집어넣으면 코드가 제대로 동작하는 즉 딜레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코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첫 부분에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함수들 또는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여기서는 AVR, ATMEGA 128 프로세서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헤더 파일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 헤더 파일은 여기 나와 있는 세개 함수를 포함시키면 되죠. AVR의 IO, Interrupt에 관한 정보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C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유틸리티들이 SDDIO.h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를 들여다볼까요? 메인 함수에서 제일 처음에 initDevice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네요. 이 initDevice라는 함수는 뒤에
정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 다음 부분을 봅시다. while 루프가 있습니다. 이 조건이 1이기 때문에 항상 수행이 되죠. 그리고 이 안에 break나 이런 statement들이 없기 때문에 무한 루프로 돌아갈 것입니다. 무한히 돌아가면서 무슨 짓을 하냐면 이 for 루프 안에서 수행이 되겠죠. 이 for 루프를 보게 되면 i가 0부터 8이 되기 전까지니까 7까지 차례차례 증가시키면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수행시킵니다. 자,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봅시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exLED라는 데다가 0x01을 왼쪽으로 i번 shift 시킨 값을 집어넣어라 이런 스테이트먼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exLED는 무엇이죠? 아, 여기에 정의되어 있군요. 즉 8008 번지의 dereferencing 형태입니다. 즉 이 부분이 이 exLED를 치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좌변에 와 보게 되면은 8008 번지에다가 어떤 값이 들어가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dereferencing이 그런 의미가 되죠. 그렇다 그러면 이 우측에서 계산된 값이 이 8008 번지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측에서는 어떤 계산이 될까요? 자, 볼까요? 처음에 이와 같이 0x01이 0000001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값만 1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0입니다. 즉 LED에서 제일 오른쪽 것만 켜지고 왼쪽 것들은 전부 다 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요 8008번지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앞에서 보여준 보드상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LED만 켜지고 나머지는 전부 꺼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아, 여기 보면은 이걸 왼쪽으로 i번 시프트 하라고 했네요. 그쵸? 근데 i가 처음에 0이니까 한 번도 시프트 안 한 이 자체가 요 번지수에 저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딜레이라는 함수를 부르고 있습니다. 딜레이는 바로 앞에서 봤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 이 함수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앞에 볼레타일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볼레타일이 들어가서 가도록 여러분들 수정하시면 제대로 동작할 거고요. 이 안에 있는 for loop을 한번 수행할 때 1ms 정도가 소요될 테고 여기 n값이 200이 들어가면 200ms, 즉 0.2초만큼이 여기서 지연이 될 겁니다. 0.2초 동안에 별로 쓸모도 없는 계산을 CPU가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함수 안에서. 그리고 나서 되돌아서 보면은 다시 for loop 맨 밑바닥에 오고 다시 맨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i가 하나 증가되죠. 그러면 i는 이제 1이 됐습니다. 1이 되면 이제 요 우측 계산할 때 얘가 1이니까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한 이런 값이 역시 요 주소 위치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다 꺼지고 두 번째 오른쪽에서 두 번째 LED만 켜지는 상태가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200ms 0.2초를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 보면 i가 이제 2가 됐죠. 2가 되면은 0000 0100, 즉 오른쪽에서 세 번째 것만 켜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루프를 돌다 보면은 결국 1이 제일 오른쪽으로 오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i가 이제 8이 될 겁니다. 8이 되면은 증가돼서 8이 되면은 요 조건을 맞지 않으니까 빠져나와서 다시 올라가면은 다시 이 for loop의 맨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기 1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 지나간 다음에 다시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 지나가는 방법 그것을 무한히 반복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했네요. 근데 이 AVR 디바이스를 처음에 초기화 시켜놓고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초기화 작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바로 init 디바이스죠. 그래서 보면은 여러가지 초기화 작업을 이 안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init 포트를 부르고 있는데 이 함수는 여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보다시피 모든 포트의 출력값을 전부 0으로 초기화하고 있네요. 이 값은 사실은 디폴트로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밖에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DDR 레지스터죠. 모든
포트들의 DDR 레지스터, 데이터 디렉션 레지스터죠. 이 제너럴 퍼포스 IO의 방향을 전부 입력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제너럴 퍼포스 IO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죠. 만약에 특정 포트를 출력으로 만들고 싶다 했을 경우엔 이 DDR 포트의 해당 빗을 1로 만들어주게 될 것이고요. 그때 초기값 출력을 내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포트 ABC 이 값에 초기값을 넣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가지 인터럽트를 컨트롤하는 레지스터에다가 초기값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모두 다 0으로 집어넣은 것으로 보니 특별히 인터럽트를 사용하지 않을 모양입니다. 앞에서 인터럽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AVR ATMEGA 128 프로세서에는 35개의 인터럽트가 할당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인터럽트 각각을 enable 하거나 또는 disable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터럽트 mask 또는 인터럽트 control register 값들의 값을 변화시켜서 인터럽트를 허용하거나 이 경우에 이제 막아버린 거죠. 그리고 이쪽은 허용하거나 이런 식의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35개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많은 레지스터에 이런 인터럽트 마스크나 컨트롤 기능들이 분산되어 있겠죠. 사실 이 인터럽트를 enable 하거나 disable 할 때 두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각 인터럽트를 열고 닫는 문이 여기 하나씩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인터럽트를 통째로 열고 닫는 최종적인 큰 대문이 되겠습니다. 그 최종적인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S-레지스터라고 하는 레지스터에서 이걸 관장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문을 열어놨다고 하더라도 이 문을 닫아버리면은 인터럽트가 발생할 수가 없죠. 물론 이 문이 열려있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닫혀있으면 해당 인터럽트는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럽트가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을 닫아버리면 허용된 인터럽트가 모두 다 혹시 CPU에 도달하지 못하고 막혀버리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S-레지스터는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될까요? 실제로 이 init 디바이스에서 그 레지스터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 레지스터를 S-레지스터를 변경하는 함수가 CLI하고 SEI입니다. clear interrupt, set interrupt를 의미하는 함수죠. 그래서 이 S-register 값을 만약에 이걸 변경시켜서 모든 interrupt를 disable 했다고 하면은 실제 여기 앞단에 있는 이 관문의 상태를 변경하진 않습니다. 단지 얘만 막을 뿐이죠. 그래서 얘를 다시 열었을 때 앞에서 열고 닫았던 이 상황들이 그대로 유지돼서 아까 닫아놓은 데는 못 들어오고 열린 데만 해당 인터럽트가 통과해서 CPU에 도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S-레지스터 이 관문을 여는 것이 SEI 함수이고 닫는 것이 CLI 함수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인터럽트에 관련된 이 안에 것은 이제 인터럽트를 컨트롤하거나 또는 인터럽트를 마스크하거나 하는데 사용되는 레지스터입니다. 이런 레지스터를 조정할 때는 일단 요 문을 닫아놓고 얘네들을 열거나 닫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 조정이 다 끝나면 이 문을 다시 열게 되는 것이죠. 그 작업이 여기서 한눈에 확인될 수가 있겠죠. 자, 요 CLI 그리고 SEI 두 함수는 SREG 요 관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함수인데 이것은 이와 같이 인터럽트 마스크나 컨트롤을 바꿔주는 데도 사용이 되지만 레이싱 컨디션이라고 하죠. 경쟁 상황, 어떤 특정 변수의 값이 의도하지 않는 상황으로 변경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뒤에 가서 사용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MCUCR, MCU Control Register를 80으로 세트하고 있죠. 자, 이것은 최상위 빗의 경우 외부의 SRAM을 허용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A포트하고 C포트를 사용을 해서 어드레스 버스하고 데이터 버스를 거기에 연결시켜주겠다 하는 그런 플래그를 MCUCR Register에서 세팅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LED가 외부의 어드레스 버스와 데이터 버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MCUCR이 80으로 세트되어 있는 것이죠.
인터럽트 컨트롤 레지스터나 매스크 레지스터를 간단히 소개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익스터널 인터럽트를 컨트롤하기 위한 레지스터고 그것을 매스킹하기 위한 레지스터가 EIMSK입니다. 그 밖에 여기 두 개의 매스크 레지스터는 타이머 인터럽트를 조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UART나 다른 장치의 인터럽트들을 컨트롤하는 레지스터들도 별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예제에서는 인터럽트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 0으로 디세이블 시키고 있죠. 자, 이제 응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머리를 써서 풀어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는 LED를 오른쪽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서 켰었지만은 이 예제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켜져 있는 LED 수를 점점 늘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200ms, 즉 0.2초마다 이제 점점 LED 켜지는 개수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예제고요. 그게 다된 사람들은 다시 최종적으로 모든 LED가 다 켜지는 게이첫 번째 응용 문제죠. 여기에서부터 다시 거꾸로 하나씩 하나씩 꺼지도록 하는, 하나씩 하나씩 꺼지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응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두 개가 차례로 수행되도록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메인에 있는 while 루프가 있었죠. 무한 루프가 있었고, 그 안에 for 루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for 루프 안에 EXLED라는 그런 번지수의 dereferencing 값이죠. 거기에다가 값을 집어넣어주는데 그 수식을 변경하면은 요두 가지 동작을 이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재미있죠? 재밌으니까 하나 더 풀어보죠. 이번에는 반대로 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LED가 더 켜지는 거고요. 모두 다 켜진 후에는 다시 오른쪽으로부터 하나하나씩 꺼나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메인 루프 안에 있는 for 루프에 있는 그 수식을 수정하면은 쉽게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간단히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LED를 켜고 꾸는 그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때 딜레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지연 시간을 만들었고요. 그 지연 시간 동안 CPU는 뭔가 쓸데없는 연산을 계속 했었죠. 아, 이건 상당히 낭비가 큰 동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예제에서 그걸 좀더 개선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어떤 시간 약속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시계만 바라보면서 멍하니 있다가 그 시간이 된 후에 약속 장소로 나가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잠영종을 사용을 해서 그동안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가 잠영종이 울리면 그 시간이 됐음을 인지하고 약속 장소에 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LED 예제는 프로세서가 시간이 될 동안 딜레이 함수를 통해서 뭔가 불필요한 그런 연산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예제라고 할수 있고, 이번에 소개하는 이 예제는 잠영종을 이용해서 시간이 될 때까지 다른 중요한 일을 할수 있도록 한 예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잠영종에 해당하는 것이 AVR 프로세서의 타이머이고, 특히 이 타이머의 인터럽트를 이용을 해서 그와 같은 잠영종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인터럽트 개념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죠. 인터럽트는 어떠한 일을 하다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걸 이제 인터럽트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그 인터럽트를 발생시킨 더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를 하고 그 일이 다 끝나면 다시 되돌아와서 원래 일을 재개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터럽트 루틴을 진행하는 순간에도 또한 더 중요한 일이 또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더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되돌아와서 인터럽트 루틴을 진행한 다음에 그것마저 끝나면 다시 되돌아와서 원래 하던 일을 지속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터럽트의 개념이죠. 따라서 이와 같이 인터럽트를 기반으로 한 처리 방법에는 이벤트 드리븐 방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미리 어떤 일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질지를 정해놓지 않고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함에 따라서 먼저 발생한 사건 먼저 수행이 되고, 혹은 더 위중한, 더 급한 사건이 발생되면 그것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는 그 방법이 이벤트 드리븐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머 인터럽트를 사용한 이 방법도 일종의 이벤트 드리븐 처리 방식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AVR 프로세스에는 총 35개의 인터럽트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인터럽트가 발생하면은 각 인터럽트에 대한 해당 함수가 불리워지는데 그 함수의 주소가 여기 인터럽트 벡터로 저장이 됩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요 주소에 가보면은 그 해당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그 인터럽트 루틴의 주소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타이머를 사용하고 있는데 타이머는 총 4개입니다. 그래서 4개 각각의 여러 가지 이벤트들에 대해서 해당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그 주소를 요 지정된 번지수에 이제 저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이름들, 요 타이머 이벤트에 대한 이름들, 요 이름들에는 타이머 번호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타이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벤트의 종류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름을 가지고 인터럽트 루틴을 만들게 되면은 그 인터럽트 루틴의 주소가 요 해당 벡터로서 저장이 됩니다. 타이머 인터럽트는 이 타이머가 그 프로세서와 독립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프로세서가 아무리 복잡한 일을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오버헤드를 최소화한 어떤 정밀한 시간 단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타이머 인터럽트는 여러 가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오버플로우 인터럽트입니다. 이거는 타이머 값이 처음에 설정 값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증가하다가 최대값, 보통 16비트면 FFFF, 즉 65535가 되죠. 이 값에서 하나가 증가되는 순간, 그때 다시 0으로 되돌아갑니다만, 이때 이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고요. 이 오버플로우 인터럽트를 허용하게 되면 이 인터럽트가 CPU를 인터럽트에서 해당 서비스 루틴으로 점프해 갈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ARP Compare Match Interrupt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그걸 사용하지 않고 주로 Overflow Interrupt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AVR 프로세서는 타이머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0번하고 2번이 8비트이고 1번하고 3번이 16비트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각각 비슷한 성격을 갖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레지스터들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지스터는 타이머 카운트의 초기 값을 설정한다거나 혹은 타이머의 인터럽트를 이네이블 한다거나 타이머의 프리스케일러를 초기화한다거나 등의 작업을 해줄 수가 있고요. 모두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PWM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하죠. 아까 설명한 대로 인터럽트는 이제 오버플로우 인터럽트하고 아웃풋 컴페어 매치가 있고요. 이때 비교해야 될 값들이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이제 이 16비트 카운터에서 그런 기능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터럽트 종류가 더 많아지게 되죠. 자, 8비트 타이머 카운터부터 시작합시다. 0번 또는 2번 카운터가 되겠죠. 8비트 카운터는 그 카운터가 8비트입니다. 그래서 0부터 255까지 카운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Output Compare Register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이 두 가지가 있는데 Overflow Output하고 Compare Match Output이 두개 있죠. 이것은 각각 Interrupt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이제 Pulse Width Modulation이라는 그런 신호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Clear Timer on Compare Match라는 그런 기능도 있어서 오토 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 타이머 값이 초기 값으로부터 오버플로우를 발생하거나 또는 이 Compare Register하고 값이 매치가 돼서 이 Compare Match 신호를 발생할 때 다시 초기 값으로 초기화 시켜줘야 되는데 그 방법을 이제 자동으로 하는 것이 오토 릴로드 방식입니다. 그래서 매치가 이루어졌을 때 자동으로 0으로 만들어준다거나 하는 것이 이제 이 오토 릴로드 기능이죠. 자, 여기 Pulse Width Modulation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잠깐만 설명을 해보죠. 보통 우리가 Modulation이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전파에다가 어떤 신호를 얻는 것이죠. 이런 전파를 Carrier Wave라고 그러고요. 거기다가 Signal을 이렇게 얹어갑니다. 이런 보통 이제 대표적인 것이
AM, FM 이런 것이 있죠. AM은 Amplitude Modulation이고, FM은 Frequency Modulation입니다. 그래서 요 신호의 세기에 따라서 여기 진폭이 바뀌는 것이 Amplitude Modulation이고, 요 세기에 따라서 주파수가 소밀 형태로 바뀌는 것이 Frequency Modulation이죠. 그러면 모듈레이션이 뭔지는 이제 여러분들 다 기억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FM, AM 말고 PWM, Pulse Width Modulation이란 과연 뭐냐 하는 거죠. 아,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이 시그널이고요. 이 시그널의 이제 강약에 따라서 이 Pulse Width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값이 크기 때문에 펄스 위스가 커지고요. 여기 보면 값이 작죠. 작기 때문에 펄스 위스가 이렇게 작아지도록 한 것이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입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앰플리튜드 시프트 킹, 프리퀀시 시프트 킹, 뭐 이런 시프트 킹 시리즈들도 있죠. 근데 지금 AVR 프로세서에서는 이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 기능을 이 타이머에다가 구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프리스케일러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죠.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디지털 논리 설계 과목을 배웠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시퀀셜 서킷 배울 때 이런 카운터를 배웠을 텐데, 이 카운터의 특징은 이렇죠. 여기 클락이 들어가면은 여기 있는 카운터 값이 이렇게 클락이 튈 때마다 증가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때 이제 이 중간에 있는 요 큐 값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빼서 보면은 그 주파수가 클락에 대비해서 1/2, 4/4, 8/8, 16/8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Q 값들을 이렇게 쭉 뽑아서 이 멀티플렉서의 인풋으로 놓고요. 첫 번째 거는 여기 이제 그냥 그라운드죠. 그렇죠? 0의 값을 집어넣고 두 번째 거는 클락을 그냥 집어넣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 있는 Q 값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은 주파수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여기 있는 요 값에 의해 가지고 골라내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걸 이제 여기 다른 그 카운터에 클락에다가 입력한다 했을 경우에 만약에 여기가 000이 돼가지고 이 그라운드가 여기 들어간다 그러면 이 카운터는 멈춰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1이 들어가게 되면은 가장 빠른 클락이 여기 카운터에 공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 중간에 Q0, Q1, Q2, Q3 값들을 골라내서 연결하게 되면은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런 식으로 주파수가 분주돼서 공급이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프리스케일러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웃풋 컴페어 유닛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제에서는 이걸 잘 사용하지 않고 오버플로우 인터럽트만 주로 사용을 하죠. 이것은 아퍼 컨트롤 레지스터라는 데다가 특정 값을 저장했다가 이 증가되는 이 카운터 값이 요두 개가 같아지게 되는 순간에 발생하는 신호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인터럽트 신호로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출력으로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의 카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간차를 만들어내고 싶다 했을 경우는 이런 그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를 하나나 그 이상 둬가지고 하나의 타이머를 가지고 여러 개의 타임 구간을 측정해낼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버플로우 이벤트, 즉 오버플로우 인터럽트만 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일이 필요하게 되면은 관련 다큐멘트를 보고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보고 여러 가지 타이머 기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프리스케일링 없이 타이머를 그냥 사용한 경우죠. 이때 오버플로우 인터럽트가 발생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여긴 처음에 나와 있는 요 파형이 클락이고요. 그 카운터 값이 여기 나와 있고, 그다음에 오버플로우 출력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때 클락이 한번 튀어줄 때마다 이게 한 주기죠. 한 주기마다 이제 카운터 값이 하나씩 증가하죠. 그러다가 이제 최대값, 예를 들어서 8비시 때는 255가 되겠죠. 그 순간 네, 요 맥스 값이 되고요. 그래서 다음 클락이 튀어지면 이게 256이 되는 게 아니라 0으로 돼버리죠. 요때 이제 오버플로우 신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타이머의 동작이고요. 여러분들이 클락을 프리스케일링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와 같이 이거는 이제 8분의 1로 프리스케일링 한 거죠. 그래서 클락이 8번 튀고 난 순간에 이제 클락이 한번 튀어주는 거. 이게 바로 프리스케일링의 동작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요 카운터 값이 하나씩 증가하고요. 역시 최대값, 8비시 경우는 255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값이 이제 256이 아니라 0으로 되는 순간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고요. 그때 이 신호가 1이 되겠습니다. 자, 프리스케일링을 적용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를 사용해 본 경우죠. 이때 마찬가지로 아웃풋
값이 아프 컴페어 레지스터에 일단 저장이 되고요. 요 카운터 값이 만약에 그 값하고 같아지는 순간이 여기죠. 그래서 같아지고 난 다음에 하나가 더 증가하는 요 순간에 이제 아프 컴페어 아웃풋이 1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신호가 만들어지는 원리고요. 물론 이때 이제 여기 원래 클락보다 여기 카운터로 들어가는 클락이 프리스케일링 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클리어 타이머런 컴페어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아프 컴페어 레지스터 값하고 요 카운터 값이 같아지는 순간에 이제 아프 컴페어 아웃풋 매치 아웃풋이 이제 1이 되긴 하지만은 그 순간에 타이머 값이 계속 탑 플러스인 탑 플러스 2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텀 값, 즉 0의 값으로 이제 클리어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초기 값을 릴로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죠. 타이머의 개수도 4개이지만 타이머의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레지스터도 총 이와 같이 7개가 있습니다. 이 7개는 이제 또각 타이머마다 별도로 존재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공유하기도 합니다. 아 먼저 이제 그 카운트를 하게 되는 이제 타이머 카운트 레지스터가 있고요. 아 그다음에 그 아프 컴페어 레지스터가 있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죠. 그리고 이 타이머의 동작을 가동하거나 또는 멈추도록 하는 컨트롤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좀더 자세히 보죠. 그리고 이런 타이머가 동작하다가 뭐 오버플로우나 또는 아프 컴페어 매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인터럽트를 발생시킬 거냐 말 거냐 하는 걸 결정하는 매스크 레지스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 다른 레지스터들도 있습니다. 즉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확인해 보는 레지스터가 이제 플래그 레지스터죠. 그래서 이런 플래그 레지스터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이 여기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되어 있는 레지스터들이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오버플로우 이벤트, 오버플로우 인터럽트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거 빨간색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입니다. TCCR0죠. 이 레지스터는 상당히 많은 컨트롤 빛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요두 빛이죠. 6번 빛하고 3번 빛을 가지고 웨이폼 제너레이션 모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모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노멀 모드에 놓고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00이 아니라 다른 값을 가질 때는 PWM이나 CTC는 앞에서 Clear Time on Compare Match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아웃풋 Compare Register하고 카운터 값이 일치될 때 Compare Match 아웃풋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타이머 그 카운터 값이 0으로 리셋되는 그런 기능이 CTC였었죠. 그다음에 Fast PWM 뭐 이런 Pulse Width Modulation이죠. 이런 기능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00, 요 부분을 노멀 오퍼레이션 모드만 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멀 모드에서는 카운터가 간단한 업 카운터로만 동작을 합니다. 255, 즉 FF에서부터 하나가 증가해서 256이 되는 게 아니라 00이 된다고 했죠. 그 순간에 이제 보통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고요. 보통은 카운터의 초기 값을 설정해 놓고 그 값이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때까지의 이제 시간을 이용을 해서 타이머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초기 값에서 오버플로우가 일어날 때까지 시간은 이와 같은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요 F클락은 시스템의 클락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16MHz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프리스케일러 값에 의해 가지고 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16MHz가 그대로 쓰이는 게 아니라 32분의 1, 64분의 1, 102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프리스케일러에 의해서 주파수가 분주되기 때문에 그 프리스케일러 값이 여기 곱해줘야 되죠. 이 카운트 값은 초기 값하고 이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는 순간, 256이 되겠죠. 그 값의 차를 이 카운트에다 집어넣어주면 이제 시간이 계산되도록 할수 있습니다. 오버플로우가 아니라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에 값을 넣어줘서 그 값과 카운터 값이 일치할 때도 역시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와 동시에 그런 아웃풋 컴페어 매치가 일어났을 때 타이머, 즉 카운터 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이제 클리어 타임 온 컴페어 매치 모드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초기 값을 릴로드 해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Fast PWM 모드는 여기 PWM은 Pulse Width Modulation을 얘기하고 있죠. Phase Correct PWM 모드하고 이제 비교해서 설명하면 이해가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아까 PWM 모드라고 하면은 신호의 세기에 따라서 펄스 폭이 늘었다 줄었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일이 되는 구간이죠. 듀티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 듀티 사이클 길이를 신호의 세기가 크면 길어지고 작으면 짧아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PWM인데 그것을 이제 OC 제로 핀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 펄스 위스가 결정되냐 하면은 먼저 카운터 값이 계속 증가해서 그 아웃풋 컴페어 레이서 값하고 일치하게 되면은 이제 OC 핀을 0으로 만들어줬다가 그래서 이제 일치가 되면 이제 일치가 되면 그 이후에 계속 증가해가지고 오버플로우가 일어나서 0이 되는 순간에 다시 1로 바뀌게 됩니다. 요 부분이 이제 요두 개의 차이가 되는데 Phase Correct PWM 모드에서는 일단 OCR 값까지 계속 증가해서 일치하게 되면 0이 출력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다운 카운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운 카운트가 일어나게 되면은 다운 카운트 중에 이제 OCR 값하고 일치할 때 1이 출력되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두 개는 이제 얘는 이제 업 카운트만 하는 거고 얘는 업 다운 카운트를 둘다 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 PWM 모드는 적외선 다이오드를 사용한 리모트 컨트롤러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이 과정에서는 포함하지 않고 있죠.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의 세 번째는 요 다섯 번째, 네 번째 빗으로 구성되는 모드입니다. 즉, 요두 빗은 OC0 핀의 출력계 그 동작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다음 표에 이제 요약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앞에서 설명한 세 가지 모드에 따라서 이두 가지 빗이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동작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이런 모드를 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필요한 다큐멘터리 읽고 응용해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의 네 번째 마지막 기능은 프리스케일러의 그 프리스케일 비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세 빗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그 값이 000일 때는 이제 클락을 정지시키게 되죠. 그 다음에 001일 때는 클락을 직접 연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값들은 이제 분주된 값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8분의 1, 32분의 1부터 1024분의 1까지 이렇게 값들이 클락이 분주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값에 의해 가지고 요런 분주된 값들 중에 하나가 선택돼서 카운터의 클락으로 들어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16빗 카운터죠. 1번, 3번 레지스터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유사하죠. 먼저 이제 요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에서 이 프리스케일러 기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마지막 3빗이 프리스케일링을 결정하는데 000일 때는 클락을 꺼버리는 거고요. 001일 때는 클락을 직접 연결하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분주해서 연결하는 겁니다. 8분의 1, 64분의 1, 256분의 1, 1024분의 1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카운터 레지스터죠. 이 카운터 레지스터는 초기 값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대값. 지금 여기는 이제 8빗 0번 레지스터니까 8빗 레지스터죠. 8빗 레지스터의 경우에는 255까지 증가했다가 이제 오버플로우가 일어나서 0으로 바뀌는 그런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운터 타이머에서 가장 주요한 레지스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하고 카운터 레지스터의 초기 값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원하는 주파수를 만들어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빗 카운터, 타임업 카운터 제로를 사용을 해가지고 1kHz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 클락은 16MHz고요. 이때 프리스케일러 값을 최종 3빗으로 결정하는데 그 값을 이제 100, 즉 4로 하게 되면은 이제 64분의 1로 프리스케일링이 되는 걸 앞에 표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부분만 오려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16MHz를 64분의 1로 하면은 250kHz가 될 테고요. 250kHz가 250번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이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카운트 값이 250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카운트 값이 250이 되려고 하면 초기 값이 얼마나 돼야 되냐면 6부터 시작하면은 되죠. 6부터 시작해서 255 다음에 0이 되는 순간에 이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니까 초기 값을 6으로 하면은 6부터 시작해서 250번 카운트가 진행이 될때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죠. 그래서 초기 값을 6이니까 이거 헥사로 해도 역시 6이 되죠. 06이 되죠. 그래서 요 값이 이제 타이머 값의 초기 값이 되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수식에 대입해도 그대로 나오게 되죠. 여기 F 클락 얼마죠? 16MHz고요. 프리스케일러 64분의 1이니까 64 그냥 곱하면 되고요. 카운트 값은 이와 같이 256-6 해가지고 251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여기서 약분하게 되면은 1000분의 1이니까 1ms가 되겠죠. 그래서 1ms가 즉 1kHz가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지연 시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1ms를 사용을 하면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던 딜레이 함수를 카운터를 사용을 해서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 그 밖에 우리가 다른 예제에서도 이네 가지 카운터들을 중에 하나씩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여러 가지 예제들을 전부 다 통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카운터들을 여러 가지 예제에 대해서 다 따로따로 하나씩 사용을 하면은 다 당해내지 못합니다. 모자르게 되죠. 그래서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뭐 주파수나 이런 것들이 같은 것들끼리 이렇게 엮어서 네 가지 종류 안으로 정리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은 타이머 제로는 이제 1kHz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타이머 3는 1Hz를 만드는 데 씁니다. 이건 16bit이죠. 16bit이니까 좀긴 시간을 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Hz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타이머 2는 10kHz를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타이머 3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스피커에서 어떤 음을 만들어낼 때 타이머 3가 아니라 1이군요. 타이머 1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음 페이지에도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kHz, 1Hz, 10kHz를 어떻게 만들어내냐 하는 건데, 1kHz는 우리가 앞에 페이지에서 봤었죠. 그래서 16MHz를 64분의 1로 해서 250kHz를 만들고요. 요게 이제 250번 튄 후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도록 하면 되니까, 이때 초기 값을 6으로 해주면 되겠죠. 아, 그리고 그러면 0.2초, 즉 200ms는 어떻게 만드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카운터가 인터럽트를 200번 발생시켰을 때, 200번 발생시켰을 때 어떤 일을 하도록 하면은 그게 바로 0.2초, 즉 200ms가 되는 것이죠. 아, 뒤에 예제에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예제에서 해야 될 카운터가 타이머 제로고요. 이때 1kHz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200번 발생시킨 다음에 LED 켜는 것을 이제 변경시키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Hz는 이제 나중에 디지털 클락을 만들 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프리스케일러 값을 05로 해서 1024분의 1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이런 주파수가 나오게 되겠고요. 이때 이제 이 카운터의 초기 값을 C2F7으로 만듭니다. 이게 이제 바로 49,91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차이가 15,625가 되니까 요거를 얘로 나눠주게 되면은 1Hz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Hz를 만들어내게 되죠.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요 컨트롤 레이서의 값은 5라는 값이 들어가고요. 초기 값은 요 16빗에 각각 C2F7, 그 값이 이제 초기 값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kHz는 이제 8빗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일단 프리스케일러를 32분의 1로 만들어진 500kHz가 되고요. 근데 이제 카운터 값은 초기 값을 206으로 만드는데 206이 이제 16진수라면 CE가 되죠. 그러면은 206에서부터 256을 넘어가면 이제 50번 카운트가 되고, 즉 500kHz로 이제 50번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제 10kHz가 됩니다. 그래서 10kHz를 만들게 되고, FND는 마찬가지로 이제 타이머 제로를 사용하면 되죠. 똑같이 이때 이제 1kHz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LED랑 마찬가지로 1kHz를, 즉, 타이머 제로를 사용해서 2kHz를 만들어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집적화되더라도 이 카운터 하나 가지고 둘다 처리할 수 있게 되죠. 다음은 이제 그 스피커죠. 스피커에는 이제 두 개의 타이머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제 시간을 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음계를 만들어내는 건데, 시간을 재는 거는 10kHz로 사용해가지고 앞에 있는 타이머 2를 그냥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2분의 1로 프리스케일링을 한 다음에 206에서 256으로 넘어가는 그 카운트, 즉 50번의 카운트를 집어넣게 되면 이제 10kHz를 만들 수가 있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이 타이머 1은 이제 요 음을 만들어내는 전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리스케일은 1로 사용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타이머의 클락은 16MHz로 그냥 직접 들어가게 되고요. 이때 초기 값은 이제 음에 따라서 다른 값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도의 경우에는 이제 C440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값은 이제
5240이 됩니다. 요 차가 이제 15295인데 요 16MHz를 요 횟수로 나누게 되면은 1046Hz가 되고 이게 도우라는 의미 됩니다. 레는 이제 또 다른 카운트가 나오게 됐죠. 그래서 요 카운트를 만들어내기 위한 초기 값들을 설정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그때 도우레 미파솔라시도 음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그 스피커 예제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이제 타이머 0번부터 3번이 이제 각각 예제에서 이런 정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0번은 아까 얘기했듯이 1kHz, 1번은 여기 16MHz를 카운트로 나눈 그 스피커 전용으로 사용한다 그랬죠. 음을 만들어내는 대로. 그리고 타이머 2는 10kHz로 만들어서 이 스피커의 시간을 잰다거나 돛 매트릭스를 리프레시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1Hz는 이제 시계 1초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시계에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타이머들은 이렇게 사용되는데 우리 이번 예제에서는 이제 요거 하나만 사용되는 것이죠. 타이머 0가 사용이 됩니다. 우리는 오버플로우 인터럽트만 사용하기 때문에 아프 컴페어레이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은 이것은 이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타이머 카운터의 그 카운터 값이 여기 아프 컴페어레이서하고 같아지는 순간에 아웃풋 컴페어 매치 신호가 발생되고 그것이 이제 인터럽트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클리어 언 아웃풋 컴페어 매치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토 릴로드 기능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아프 컴페어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싱크로너스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는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를 이네이블 시키려면 인터럽트 마스크 레지스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타이머 카운터 인터럽트 마스크 레지스터죠. TIMSK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버플로우 인터럽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요 두 빗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0번 타이머의 오버플로우 인터럽트 이네이블 시키는 거고 이건 1번 타이머의 오버플로우 인터럽트를 이네이블 시키는 겁니다. 2번 타이머는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 컴페어 인터럽트 이네이블 시키는 거는 각각 여기 0번, 1번, 2번에 대해 1번, 2번 이렇게 되겠군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아웃풋 컴페어 매치가 아니라 오버플로우 인터럽트이기 때문에 주로 요 두 개 빛을 사용합니다. 0번, 1번에 대해서 혹은 2번에 대해서는 6번 빛이 사용이 되겠죠. 다음에 이제 플래그 레지스터는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발생했음을 알려주는 그런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을 때 해당 타이머 번호에 따라서 이런 빛이 1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들여다보면 이제 오버플로우 발생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아웃풋 컴페어 도 역시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제에서는 이 플래그 레지스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 펑션 IO 레지스터가 있는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스 코드로 들어가 자, 먼저 메인 함수를 봅시다. 메인 함수를 보면은 이제 init devices에서 초기화를 시킨 다음에 이제 무한루프로 들어갑니다. 즉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죠. 즉 메인 함수에서 뭐 특별히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인 함수는 다른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앞에서는 딜레이라는 함수를 계속 불러주고 있었죠. 그래서 별로 필요하지 않는 계산을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뭔가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 메인 루프는 실제로 중요한 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서 여기다 중요한 일을 끼워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init 디바이스에 가보면 어떻게 되죠? 먼저 init 포트가 있습니다. init 포트는 역시 변화가 없습니다. 모든 아웃풋을 0으로 놓고 데이터 디렉션 레지스터를 전부 0으로 놔서 전부 인풋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포트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init 타이머 제로로 해서 이제 타이머를 가동시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자세히 들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MCU 컨트롤 레지스터를 80으로 넣었던 거는 LED가 역시 익스터널 SRAM 영역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A포트하고 C포트를 통해서 데이터하고 어드레스를 넘겨준다는 의미에서 80으로 했던 것이고요.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은 TIMSK가 01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타이머 제로의 오버플로우 인터럽트를 허용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인터럽트 루틴이 이제 불려지게 되고 뒤에 그 인터럽트 루틴을 우리가 정의하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기대되죠? 자, 여기 보면은 init timer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타이머의 초기화를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타이머를 정지시킵니다. 여기 보면은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의 하위 3빗은 이제 프리스케일러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0이 돼버리면은 타이머의 클락이 정지돼 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정지를 시켜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의 초기 값을 넣어주게 되죠. 그래서 1kHz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6부터 256까지 넘어가는 그 카운트가 25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값을 6으로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끝나면 이제 타이머를 가동시킵니다. 이때 프리스케일러를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4번으로 프리스케일러를 선택을 하면은 64분의 1로 분주가 되니까 전체 클락이 이제 250kHz가 되고요. 250kHz를 사용해서 카운트가 6에서 256으로 넘어갈 때 이제 오버플로우 인터럽트가 발생하도록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1kHz마다 이제 오버플로우 인터럽트가 발생하고요. 그때 이제 호출되는 함수가 이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ISR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요 이름이 이제 앞에서 봤던 35개 인터럽트 중에 하나의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타이머 제로에 의한 것이고, 오버플로우가 났을 때그 호출되는 함수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이름의 조성 규칙을 앞에 있는 표하고 비교해서 잘 살펴두도록 하십시오. 다른 인터럽트 경우에도 비슷한 조성 규칙으로 이 이름이 결정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이 카운터의 초기 값을 먼저 집어넣습니다. 들어오자마자 하죠. 그래서 타이머는 계속 동작을 하게 돼 있고요. 타이머가 동작하는 동안 이제 뭐라 하게 되냐면, 이제 LED 불 켜진 값을 바꾸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업데이트 LED라는 함수를 부르면서 되게 되겠고요. 그게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06으로 해주는 이유는 뭔지 알겠죠? 역시 이제 초기 값이 6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255에서 256, 즉 0으로 되는 순간에 인터럽트가 발생하도록 위한 것이죠. 그래서 2kHz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이제 아프 컴페어 레지스터를 사용했을 경우는 오토 릴로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오버플로우를 사용하면은 오토 릴로드 기능이 안 되고 이렇게 직접 06이란 값을 릴로드 해줘야 되죠. 그래서 약간의 시간적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눈에 잘안 보이는 그런 오차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이니포트는 앞에 봤던 예제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모든 출력을 전부 0으로 놓고 데이터 디렉션 레지스터도 전부 인풋으로 만들어주고 있죠.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kHz마다 이제 불려지는 업데이트 LED라는 함수를 들여다봅시다. 이때 이제 익스터널 배리어블로 이제 두 가지 변수를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N1kHz cycles라는 게 이제 0으로 초기화돼서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건 이제 캐릭터 타입이네요. 그 값이 200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캐릭터 타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0으로 놓고 unsigned 캐릭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업데이트 LED가 불려질 때마다 이제 하나씩 증가하죠. 이제 그냥 플러스 플러스로 해도 되는데, 뭐 그건 이제 여러분들 편의상 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증가시켜 놓고 봤는데 그게 200이 됐다 하면은 이제 그제서야 이제 LED 불키는 값을 바꿔줍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요 변수 값을 0으로 다시 초기화 시켜주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요 부분은 업데이트 LED가 200번 불릴 때마다 한 번씩만 실행이 되죠. 그러니까 199번은 실행 안 되고 200번째만 수행이 되고, 다시 또 199번은 수행이 안 되고 200번째 수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함수가 비록 1kHz, 즉 1ms마다 불린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게 수행되는 거는 200ms마다 수행이 된다. 즉 0.2초마다 이게 이제 수행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주 짧은 시간에 이것만 수행하게 되고 CPU는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일을 딜레이 함수 같이 무의미한 연산을 하면서 기다리지 않고도 그 다른 더 중요한 일을 할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이제 이 타이머를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어떻게 된 건가요? LED 데이터가 1이고요. 그거를 이제 왼쪽으로 한 칸씩 시프트하면서 다시 놓아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맨 처음에 오른쪽에 1이 됐다가 요 1이 한 칸씩 한 칸씩 왼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동작과 동일하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요 LED 데이터라는 요 익스터널 배리어블을 선언을 해서 요 상황을 계속 변수에다 저장하고 있다가 이제 실제 그 값을 EXLED라는 여기 메모리 번지에다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 요점잘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다른 요 예제를 이제 변형한 그런 연습 문제에서 요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잘 파악을 해보십시오. 여기 보면 요 if 문을 잘 들여다보면은 LED 데이터가 처음엔 1이었는데 여기 한 칸씩 한 칸씩 들어와가지고 1이 제일 왼쪽으로 왔을 때를 상황을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제일 오른쪽으로 옮겨놔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요 화살표를 만들어주는 것이 요첫 번째 if 문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 칸씩 밀려 들어오다가 제일 왼쪽으로 왔을 때 그게 바로 요 if 문의 조건이고요. 그 경우에 다시 이를 맨 앞으로 되돌려놓는다라는 게요 화살표의 동작이 되겠죠. 자, 연습 문제네요. 이건 조금 응용이 좀더 복잡해졌네요.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하나씩 켜지는 건 똑같은데 이게 이쪽에 점점 빠르게 하고요. 이게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가는데 이건 점점 느리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빠르게 하고 느리게 하는 거는 뭘 조정하면 될까요? 앞에서 보면은 카운터를 하나 사용하고 있었죠? 어떤 거였나요? 여기 보면 N1K Hz Cycles인데 요 값이 원래 200이 될 때마다 얘가 수행이 되는데 요 숫자를 좀 줄여주면은 어때요? 점점 빠르게 되고요. 요 숫자가 늘어나면 점점 느리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 함수를 불렸을 때마다 그 횟수가 변경되도록 하게 되면은 점점 줄어들었다가 점점 늘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점점 빨라졌다, 느려졌다. 이런 효과가 날수 있겠죠.